그래서 현준이 지난번 숙제가 3이었는데 아쉽게도 안 했네요. 친구들 다 하고 있어요. 현준이도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파닉스니까 소리 내기 연습이니까. 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그렇지, dad. Dad. 그러면 A가 무슨 소리 됐죠? 제일 뒤에 있을 거야. 여기 있다. 그렇지, A가 뭐 됐다? A 됐죠. 오케이, D는 D. 합치니까 dad.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 될까? A가 뭐 되지? A 되고 D가 이건 뭐가 되죠? Add. 그럼 이런 뭘까? 이렇게 하면 합쳐서 뭐가 될까? Sad. 그러면 이런 뭐가 될까? 이게 무슨 글자죠? 이거 F인데? F인데요. 그럼 이름 뭐가 될까요? F는 무슨 소리 내죠? F는 F 되죠, 그쵸? 아이고, 글씨가 와야 돼. 얼마 합쳐서 뭐가 됐다? Fed. Fed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런 뭐가 될까? 이게 무슨 글자요? 자, 현준아, 알파벳 지금 이제 A 레벨로 다시 돌아가서 하고 있는데 알파벳도 익히려고 하는 거야. 전번에 선생님이 알파벳 쓰기 숙제 낸적 있지? 다 했어요? 선생님한테 냈어요? 언제 낼 거예요? 오케이. 지금 현준이가 4학년이잖아, 그치? 4학년인데 알파벳을 모르면 좀 곤란해. 그치? 이건 T야, T. 이름 뭐가 될까요? Ted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얘는 Dad가 됐네요. Dad. 오케이, 다음 보겠습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파이어. Fire. 그럼 아이가 뭐가 됐죠? F는 현준이는 시험 언제 칠래? 응? 칠까 이제부터? 다시? 응? 채연이가 너보다 늦게 왔잖아. 지금 채연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현준이는 공부 좀 하지? F는 F 소리 나지, 그치? R은 R. 그러면 합치면 flower, flower인데 fire, flower, fire가 아니고 flower인데. flower이 아니고 왜 fire일까? 아이가 아 소리 난게 아니고 무슨 소리 냈어요? 이 소리 났어? 그럼 fear? 자, 아이가 낼수 있는 소리 전에도 얘기해 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어떤 소리 낼수 있더라? I, E, O. 그래서 여기는 아이가 무슨 소리 냈을까? 이세 가지 소리 중에. 아이가 I 됐죠, I.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 낸 거죠? 아이가 무슨 소리 낸다고 했어? 아이가 아이잖아. F는 푸드. 그럼 여기까지 무슨 소리 냈죠?
Fire. Fire. R은 R. E는 아무 소리 안 나고.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소리죠? 이거만 하면 무슨 소리죠?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 아이가 I, R은 R, E는 이것만 하면 뭐예요? IR IR 그치? 그러면 이러면 뭐가 될까? 이거 무슨 글자인데? 이거 T잖아요, T. 그렇지, 이러면 tire지, 그렇지, tire. 그러면은, 이러면 뭐가 될까? 이거 무슨 글자죠? N이야? 그럼 이건 뭐하지? 이게 N인데. M. M? 이게 M인데. 이게 M이고, 이게 N이고, 이건 H인데. H는 무슨 소리 내죠? 자, H는 흐 소리 냅니다. 흐, 히읗 소리. 그럼 이것만 합쳐서 뭐죠? higher. 그러면은, 아이고, 글씨가 왜 안 쓰지? 이름 뭘까? 이거 무슨, 그렇지, dire겠죠, dire. 그러면, 이번에는, 이름 뭐가 될까? buyer. 이러면? 가서 받아.